안녕하세요. 오늘은 풍선 공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꽃하고 강아지, 기린 이런 거 배우다 보니까 남자아이들 아이템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남자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레이저 건하고 악어 만들어 볼게요. 자, 악어는 어떻게 생겼죠? 일단 납작하고 납작하고 넓고 넓고 다리가 짧죠? 네, 짧죠. 네. 아주 좋은 특징 말해주셨어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악어를 배우려다 보니까 새로운 특징, 아니, 새로운 기법을 배워야 해요. 제가 일단, 불어서 길이를, 자, 오늘 꼬리가 좀 길어요. 한 12cm 정도 남기셔야 하고요. 묶고요. 자, 오늘은 핀치 트위스팅이라는 새로운 기법 배울 거예요. 자, 핀치 트위스팅. 자, 한국말 하면 꼬지법곡인데, 꼬지법곡이, 그럼 무슨 느낌이 나요? 글쎄요. 뭔가를. 집어서 돌리는. 오, 맞아요. 맞아요. 맞네. 그래서 꼬지법곡이라고 불러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항상 동물은 거의 입 부분부터 시작이 돼요. 자, 악어 머리, 얼굴. 네. 그 다음에 눈을 표현할 건데, 악어 눈이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 튀어나오는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게 핀치 트위스팅이에요. 되게 작은 방울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꼬집듯이 당겨서 돌린다서 꼬집어보기. 네. 보이시죠? 네. 자, 그래서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눈이 두 개니까. 또 꼬집어서 돌려요. 처음 하시는 분은 쉽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 표현하고요. 그런 다음에 목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저번에 코끼리 코나 가서 칼 만들 때두개 조립고기 배웠어요. 자, 조립고기 하나. 하셔서. 앞발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몸통, 그다음에 남은 풍선 보시고, 자, 더 작게 할지, 뒷발을 얼마나 작게 할지는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길이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았던 꼬리를 제가 다 눌러서 다 없앴어요. 뒷다리는 조금 작게 해서 이렇게 하신 후에,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걸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쵸? 자, 근데 이제 꼬리를 이렇게 기린목 꺾으시면 이렇게 납작해져 있는 악어 보이세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항상. 자, 눈. 눈 그리고요. 콧구멍도 숨쉴수 있도록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악어의 악어 이빨 표현해주고요. 악어 하면 악어 가죽이 유명하죠? 악어 가죽도 표현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더욱 악어같이 보이죠? 귀엽네요. 네, 한번 해볼래요? 네. 노란색 노란색으로. 악어로. 남김은 한 12cm 정도. 네, 됐어요. 좀. 네, 좀 너무 많이 불었죠? 네. 그럴 때는, 새로 부는 게 좋아요. 여기서 바람을 빼면 물렁해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불었던 풍선을 어떻게 해서 다시 원상 복귀한다고 그랬죠? 늘리기라고 그렇죠. 하죠. 늘려서. 잘 기억하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게 상당히 꼬임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네, 스탑. 네, 잘했어요. 그리고. 하나, 네. 이상한 거, 소리를 만드죠? 네. 네, 내죠. 하고, 네. 그러면, 얼굴. 네, 그 다음 오늘 새로 하시는 거니까 이만큼 네, 눈 하나,
찍어서 그쵸, 땡기면서 맞아요. 어우, 잘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아까 예전이거든요. 자, 이럴 때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땡기면은 옆에 있는 풍선이랑 사이가 좀 많이 벌어졌을까? 이럴 땐 이렇게 사이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쵸, 좋아요. 네, 잘했어. 하시고, 그 다음에 풍선의 위치만 눈과 눈 사이로 해주면 이렇게 잘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하고, 네, 이 정도 길이. 그리고, 네. 그쵸? 보릿고기 이용해서 너무 크게 하면 꼬리가 너무 작아지니까. 자, 이렇게 하실 때 너무 통통하다 싶으면 살짝 눌러주면 가늘어져요. 대신에 길이가 길어지겠죠? 네. 하고, 그쵸? 네. 그리고, 네. 똑같은 사이즈의 다리 하나 더 만들면. 네, 이번에도 한번 눌러주세요. 저번 첫 번 걸 눌렀기 때문에 두 번째 거 눌러주는 게 눌기가 더 비슷해져요. 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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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조금 누를게요. 몸통 하고 뒷다리 조그맣게 하신 게 좋아요. 이렇게 작아지게. 하고, 그쵸. 근데 꼬리가 너무 짧으면 안 예쁘니까 좀 한번 눌러서 우리 더 길게 하고요. 최대한 작게 할게요. 이 정도로. 이 포션은 자기가 갖고 있는 풍선 길이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남은 길이가 작을 때는 이걸 더 줄이셔도 되는 거예요. 하고 꼬리를 완벽하게 동그랗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 끝부분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예쁘니까 다 누를게요. 네, 절대 터지지 않아요. 네, 하고 그쵸? 이렇게 들어서 네. 네, 좋아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꼬리는 이렇게 낮으면 안 예쁘니까 네, 해주면 좋고 당연히 그림도 그리겠죠? 네. 눈 그리시고 예주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눈도 그려주시고 네. 네. 그럼 아곡끼리 한번 싸워볼까요? 네. 자, 아곡끼리 한번 싸우고, 네. 자, 이제는 사이좋게 놓고요. 그 다음 아이템 배워볼게요. 그 다음 아이템은 레이저건이라서 왜, 남자애들은 주로 뭘 만들어 달라고 하면 거의 칼, 총,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레이저건을 하겠습니다. 칼은 저번에 배웠기 때문에 그거 응용하시면 되고 오늘 레이저건. 자, 길이는 8cm 정도 남길 거예요. 8cm 정도 있고요. 레이저건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지까지는 우리가 보통 동물을 했기 때문에 얼굴 모양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그러니까 동물이 아닌 다른 물건이기 때문에 만드시는 순서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좀 연습을 하시면 금방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손잡이서부터 가요. 손잡이. 그래서 자, 길이는 얼마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보통 잡으신 자기 손만하게 손잡이 하시면 돼요. 너무 길게 하시면 나무 나중에 이 끝부분 하실 때 풍선이 모자르니까 손 정도 네. 하시고 지금 금방 배운 핀치 트위스팅 하나 낼 거예요. 작게 하나
자, 핀치 트위스팅을 해주는 역할은요, 이렇게 고정도 해주고요, 이렇게 방향을 틀어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방향이 막 틀려, 이렇게 딱 꺾어서 네. 90도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혼자서 고정을 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그 잠그기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신 후에, 우리 고리꼬기 배웠잖아요, 지금. 네. 자, 이걸 좀 크게 할 거예요. 이유는 이 풍선이 나중에 거꾸로 통과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 정도 길이 하시는데 중간에 여기 살짝 한번 눌러줄 거예요. 이유는 여기 좀 가늘어지게 돼서 나중에 풍선을 통과할 때 좀 쉽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20cm 고리꼬기 하나 하고요. 자, 이렇게 고리꼬기 넣으니까 일자가 됐죠? 하고 총회. 그다음에 다시 고리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만 누를게요. 하고 자, 지금 보시면 뭐 전혀 형태가 없어요. 이게 뭐지? 이래요. 자, 손잡이 핀치 트위스팅 하나, 꼬지복고기 하나, 고리, 그다음에 하나 작은 방울, 그다음 다시 고리요. 이게 다예요. 근데 뒤에서부터 거꾸로 앞으로 다시 앞으로. 이러니까 뭔지 좀 알겠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남은 꼬리는 우리 강아지 꼬리 올리는 기법처럼 이렇게 하시면 레이저건. 네. 뿅뿅. 이렇게. 네. 그래서 레이저건. 이거 남자 애들이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 어른이 가지신 엄마들은 꼭 연습 많이 하셔서 뿅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소정 씨도 하나 무슨 네. 컬러로 할까요? 저는 검은색. 검은색 골라드릴게요. 네. 남김은 한 8cm 정도. 네, 가세요, 가세요. 네, 네, 됐어요. 자, 네. 그리고, 네, 자기 손잡이, 손 잡는 정도. 네. 그리고, 핀치 트위스팅 하나. 하나짜리는 쉽죠? 네. 네. 그리고, 네, 그런 다음에, 고리꼬기 섹시, 네, 좋아요. 네. 요렇게, 거기서, 네, 요렇게 먼저 만드신 후에, 누르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풍선, 네, 제가, 어쨌든 해보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꼴 때 너무 많이, 여기에 사용을 해버리니까 남는 풍선이 짧아져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너무 여기서 바람을 빼지 않도록 다음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보통 여기 소정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배우시는 모든 분들이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실수를 거의 다 하세요.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한번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네, 네 하시고. 하고 또 다시 고리꼬기 하나. 네. 자, 여기 보니까 길이가 굉장히 조금 짧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눌러서 일단 길게 사용을 할게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하고 네. 이렇게 있으면 나란히 놓고 얘가 뒤에서부터 하나. 풍선을 부실 때 제가 말씀드린 어느 정도의 길이 그 꼬리 남김을 지켜주셔야지만이 완성품이 됐을 때 이렇게 정확한 포션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부시다 보면은 매듭하실 때 굉장히 바람을 너무 많이 빼셔서 그 길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완성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한번 올려보세요. 네. 오, 잘했어요. 네, 연습은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이게 짧아서 그래요. 또 이렇게 길이가 짧을 땐 이렇게 늘려주시면 좀 잘 돼요. 자, 수정 씨는 작은 총, 저는 큰 총.
네. 그래서 오늘 레이저건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연습하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네. 레이저건과 뭐죠? 악어. 총싸움 한번 할까요? 네. 뿅뿅뿅!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고 오늘은 두 가지 악어하고 레이저건 배웠습니다. 빠이.